여러분, 오늘은 여수에 차크니가 가려고 해요.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낚시 말고 다른 어떤 취미나 아니면 낚시 안 갈 때는 뭐 하세요? 이런 댓글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 뭘 할까 하다가 차크니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수를 가려고 정했는데 여수 가면 제가 꼭 먹는 게 있어요. 그것도 먹으러 가고 먹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먹어보고 아 그리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절을 자주 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수에 있는 흥국사라는 절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와 함께 힐링 하러 가보시죠, 선생님들. 출발! 여러분, 흥국사에 도착을 했어요. 아, 근데 오늘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바람 장난 아니에 거에다가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이래요, 오늘. 아하. 뭐,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봅시다. 이 다리를 건너면 극락을 가는 건가요, 여러분? 극락교. 피우는 고기 없나? 이거 뭐지? 우물인가? 아, 우물이 아니라 쓰레기통이네? 어? 머머이 안녕? 어디가? 관심 1도 안 주네? 또 멍멍이네? 세 마리. 절에서 사는 애들이라 그런지 되게 조용하네요. 와, 신기하다. 물 먹는 데 있어요, 물. 와. 여러분, 돌탑이 엄청 많아요. 저도 하나 올릴게요. 도대체 저기는 어떻게 올린 거죠? 여러분, 아시죠? 와, 여러분, 바람이 진짜 장난이 없네요. 와. 뭔가 절은 항상 조용하고 그런 느낌으로 많이 좋아서 갔는데 오늘, 아 물론 좋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절은 오면 항상 좋네요. 그럼 이제 제가 여수에 오면 꼭 먹고 가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봅시다. 여러분, 저는 지금 쑥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에 설레고 있어요. 설렘 아이스크림. 차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벌써 녹고 있어요. 안 돼. 벌써 녹아버리고 있어요. 안 돼,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오는 길에 벌써 많이 녹았어요. 이거예요. 제가 계속 먹고 싶었던 쑥 아이스크림. 엄청 진한 쑥맛. 쑥 아이스크림을 여기 말고는 판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쑥떡도 되게 좋아하는데 쑥떡은 그때 앵식당에서 벚꿀 사러 하던 갔다가 파괴장터에서
거기서 샀던 쑥떡이 있는데 와 쑥떡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너무 쫀득쫀득해서 떡을 딱 씹었는데 위에 이빨이랑 밑에 이빨이랑 바로 앙 하고 만나버린 거 있죠. 완전 너무 쫄깃쫄깃해가지고 말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쑥떡 사러 화개장터 또 가야겠어요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밥을 먹기도 전에 디저트부터 먹어보네요. 이거 다 먹었으니까 이제는 밥 사러 갈라고요. 제가 오늘 차크닉을 하려고 찾아놓은 장소가 있는데 여기 시내랑 좀 꽤 떨어진 데라가지고 여기서 다 사가지고 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메뉴는 물회로 결정했습니다. 물회 갑시다.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짠 여러분 이제 밥을 먹으려고요. 바다 뷰에 딱 차를 대가지고 트렁크를 열어놓고 그래서 바다 뷰를 딱 보면서 그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불어도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여수 바람이 한 7, 8 정도 되더라고요. 뭐 바람만 불어도 괜찮은데 오늘 미세먼지가 아주 나쁨. 초미세먼지 아주 나쁨. 바람을 불면 그 바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아마 난리법석. 그래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문 닫고 물을 먹어보려고요. 여수에서 유명한 집이라고 하던데 저도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반찬이랑 아까는 살얼음 있었는데 단호가 붙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에 오 해물이랑 회랑 같이 있는 걸로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쑥 까가 먹어볼게요. 우와 뭐가 많아요. 문어, 해삼, 멍게, 개불, 회, 전복, 불띠기. 우와 진짜 뭐가 많아요. 잘 먹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부터. 아 맛있어요. 문어 문어 대빵큰데요. 바람은 뭐 이렇게 많이 분대. 그래도 옆에 창문으로 바다 보면서 먹고 있어요. 커피물 갖고 챙겨왔는데 주전자를 일부러 안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먹으려고 얼음이랑 물이랑 커피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물에도 내라질지 잘 모르겠는데 내라지지 않을까요? 갈려져 있는 원두니까. 큰일 났다. 아 오케이 검은 줄로 딱 탱가 놓고 되는 것 같아요. 돼요 돼요. 커피물 색깔이 아주 연하긴 한데 내려지긴 내려지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내려줬죠? 여기다가 얼음도 들고 왔거든요. 얼음 아이스 썰어 먹을 거기 때문에 얼음 됐어. 커피 한 잔. 이거 얼마 전에 쓰레기 주부러 갔을 때 사브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인데? 그래서 슈퍼마켓 가서 샀어요. 오랜만에 먹으려고. 맛은 사브레 맛. 이제 옆에 바다가 있는데 와 좋긴 한데 진짜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면 진짜 좋았을 텐데. 밥도 묵고 간식도 묵고 커피도 묵으니까 좀 놀랐고요. 제가 요즘 취미를 들릴까 말까 들릴랑 말랑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따랑 레고예요. 레고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남동생이랑 레고 진짜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갑자기 그냥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은 걸로 시작해보려고 이거를 사왔어요. 그래서 요 녀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밖에 없나? 스티커? 이게 설명서인가요? 설명서가 이렇게 두껍다고요? 아주 친절하게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정도는 알지. 좋았어. 자, 1번부터 두 개짜리? 옛날에 어렸을 때 동생이랑 둘이 레고를 가지고 놀다가 이게 레고 개수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한 개 더 해버렸어. 그래서 완성해버렸어. 하면 나는 완성을 못하니까 일부러 완성된 동생 거 옆에 쓱 가지고 발람을 툭 쳐가지고 무사부. 이게 아닌데? 뭐 하나 건드리면 다 부서지고. 이게 이렇게 있는데 아닌데? 이게 안 갔어. 뭐야? 이렇게. 올. 난관 봉착. 이게 안 되는데. 알지? 이거 했잖아. 여기 이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돼?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데. 여러분 노을 보세요. 진짜 이뻐요. 전 다시 차 만들러 들어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동차 같죠? 아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핸들. 저는 이거를 작다고 무시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처음 해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어려워요. 레고 하고 있으니까 벌써 밖이 깜깜해졌어요.
이거 무슨 스트레스 풀려고 하려 하다가 이거 하다 스트레스 할 뿐. 무튼 완성! 우! 저의 첫 레고차입니다. 빵빵. 어? 버킷. 어. 그냥 관상용인 걸로. 전 이제 밥 먹어야겠어요. 어휴, 배고파. 여러분, 저 힐링하러 왔는데 레고 만들고 지금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네, 이거. 은근히 이게 약간 옥이 생기게 하는 그런 게 있네요. 무튼 뭐 다 만들고 이뻤으니까 됐어요. 자, 요거는 아까 전에 저녁으로 먹으려고 김밥을 사왔는데 저는 이게 모든 김밥을 그냥 샀는데 이렇게 클 줄은 몰랐지 뭐예요. 대박 사건. 여수 검색해보니까 이 김밥이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함을 한번 물어봐야지. 오. 와, 종류가 없어졌네요. 한번 볼까요? 일단은 눈길이 가는 건 계란. 오, 생긴데. 아. 안은 당근, 우엉, 그리고 단무지, 우엉 양념이랑 계란이 맛있네요. 계란이 부스러봐요. 여기에 계란김밥, 갓참치, 중화어묵, 아귀채, 유부 이렇게 들어있대요. 갓김치 참치 먹어보고 싶은데 이거다. 갓김치 참치. 여수가 갓김치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갓김치에 잡을 수 있는 맛을 참치가 잡아주는 그런 맛? 맛있네요. 계란보다는 갓김치가 더 맛있어. 요거는 중화어묵 김밥 같아요. 아! 어묵에서 약간 중화맛이. 오우! 오우! 매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맛이에요. 그 다음은 유부김밥. 아 매워.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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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유부초밥 맛인데 안에 깻잎이 들어있어서 깻잎향 유부초밥 맛. 맛있어요. 아귀채 김밥? 진미채 같은 그런 건가 봐요. 맛은 진미채 맛이에요. 진미채 들어간 김밥. 좀 짭은 것.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물어봤는데 저의 개인적인 등수는 참치김밥 1등, 그다음에 유부김밥 2등.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갓참치김밥 맛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여수 오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아 여러분, 김밥이 생각보다 한 개 양이 많아요. 왜 1인분에 5개밖에 안 사주는지 알겠네. 웬만한 건 줄 알고 25개 달라고 했거든요. 딱 5개 먹으니까 배불러요. 1인분 먹으니까. 아 괜찮아요. 이거 들어가서 집에 가서 먹죠 뭐. 여러분 오늘 뭔가 차크닉은 야 만들다가 시간 너무 빨리 가버린 것 같아요. 귀엽다. 이걸 만들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요거에만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은데 초반에 좀 빡 와가지고 설명서가 조금 잘못했더라고요. 근데 레고 만드느라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져 버렸네요. 지금 엄청 밤이에요. 껌껌해졌어요. 바다가 안 비어. 오늘의 변수는 바람이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뭔가 바다 보면서 막 뭔가 막 아 막 이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죠. 다음번에는 날씨 좋겠죠 뭐. 그럼 선생님들 전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야겠어요. 너무 늦었었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